안녕하세요. 저는 리투아니아에서 온 아가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대구 경북 경제 자유지역 구역청으로 왔는데요. 근데 솔직히는 왜 왔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누가 알려주세요. 대구 경북 경제 자유구역청을 디지패드라고 부르는데요. 디지래? 아 그러면은 제가 여기 부른 이유가 설마 취업인가요? 디지패드 나 기다려. 그래서 왜 이렇게 뭔가 안에 쓰이는 것 같은데 제 사무용? 이 사람은 대장이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가서 알아봅시다. 어디 가야 되나? 여기 맞아요. 회식한번실이라 여기 다 직원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왜 혼자시죠? 뭐 친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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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시고. 네. 조금 빨리 왔어요. 네. 자리에 앉아 계시면 금방. 저 바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 잘 춥다. 그러면 지금 뭐지? 제가 이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오, 여보세요? 네. 제가 이하나입니다. 1억? 2억? 내 맘껏 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해줄 거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직권 위해서 월급도 올리겠습니다. 그쪽도 월급 얼마 정도 올릴까요? 다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줄 거라. 네. 저 이제 임명장 하나 받으러 갈 건데. 네네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가셔야겠다. 네. 임명장. 아까타 이가스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본부 대사에 와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하면은 저도 월급 주시나요? 예, 많이 드렸어요. 얼마? 1억? 우리 화이팅 하자. 화이팅 조금 뭐 좀 더 센 거 만세라고. 만세라고.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임명차 왔는데 정확히 어떻게 뭐 홍보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설명 이제 한번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홍보해야 되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 목적인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게 있어서 요즘은 대부분 추세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로 조인트 벤처식으로 해서 새롭게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럼 외국인 기업도 많겠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기업이 필요한 정보 같은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일단 제가 최대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든드른 드른드른 디치베스 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디치베스 홍보대사 아가타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여기 뭐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길 PM이라고 합니다. 저희 유치 1과는 대구 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4군데를 전담해서 기업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 시민분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잘 모르세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기업분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또 해외에서 오셨으니까 유학생 친구분들을 만나신다든지 새로운 지역으로 투자를 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두 홍보를 해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 너무 잘 들었는데? 네. 근데 아직도 내용이 좀 어려워요. 가볍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쪽 편에 가면은 천천히 설명 잘 해주실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기업 유치부? 이거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직원을 키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치원생부터 지금 성인까지 직원들 키우시는 건가요? 그런 유치는 아니고요. 그래요?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라서 기업 유치. 저는 기업 유치부에서 국내외 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우 담당 PM입니다.
현황판을 보면서 간단하게 경북 지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기반으로 하는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기업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산 같은 경우에는 기계부품 특화단지와 메디컬 신소재 단지를 유주로 조성을 하고 있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지구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하고 바이오메디컬 의료기기 쪽으로 저희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대구랑 경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홍보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페이스 홍보대사가 됐는데요. 그리고 디지페이스가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중요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구 경북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외국 기업 박대